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그 재미있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내용을 그 성형외과적으로 풀이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나의 얼굴이 이렇게 이런 이런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고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는 얼굴의 그 느낌하고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는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전혀 다른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분의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봤을 때 이쁘고 꽤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이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을 보니 웬 못생긴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황당한 게 친구들이 이 사진에 나온 모습이 내 얼굴이 맞다는 거예요. 주주. 자기가 거울로 보는 얼굴과 남들이 보는 얼굴이 다르다면서, 셀카는 잘 나오지만 몰래카메라나 그런 데 찍히면 진짜 내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진짜 내 얼굴은 남이 보는 내 얼굴과 많이 다른가요? 거울로 보면 못생겼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 나름 얼굴에 만족하는데, 남이 찍어주는 건 정말 정말 사진빨이 안 맞긴 하거든요, 주주.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진짜 내 얼굴이 사진빨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까지 제가 부정해왔던 남이 보는 내 얼굴, 진짜 내 얼굴 모습인 건가요?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거울로 보는 내 얼굴과 남들이 보는 내 얼굴 중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하고 아주 귀엽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의 얼굴 모습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1번, 거울로 보는 내 얼굴. 2번, 남이 보는 내 얼굴. 그리고 카메라에 찍히는 내 얼굴로 구분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의 경우 좌우가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우선 남이 보는 내 얼굴이나 카메라에 찍히는 내 얼굴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은 주로 정면만을 보게 되는데요. 남이 보는 내 모습은 360도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2, 3년 전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거울이 여러 방면으로 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낑낑대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저였던 거예요. 제가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각도의 저의 얼굴이었었던 것입니다. 각도뿐만이 아니라 거울로 내 모습을 볼 때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냥 온갖 좋은 표정을 다 지으면서 보게 됨으로써 이렇게 아주 멋지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썹을 내리고 이렇게 멍때리고 있다고 한다면, 옆에서 아니 박 원장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눈을 번쩍 뜨면서 아니요 왜 그러세요? 하고 하는 이 눈썹의 위치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겠고요.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입꼬리가 이렇게 축 처지게 있을 것입니다만, 거울을 들이대자마자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표정을 지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거울 속으로 보는 내 얼굴은 이런 좋은 표정의 얼굴들만 그 얼굴들만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때 배가 나오지 않도록 복근에 힘을 주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힘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배에? 이 거울이나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을 때 방심한 상태에서의 멍청하게 있는 얼굴이라든가,
어리나간 표정으로 굴욕적인 이목구비 비율이 될 때에도 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얼굴이 몰래카메라에 적나라하게 찍히는 남이 보는 내 얼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던 자기 얼굴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울로 보는 내 얼굴과 남이 보는 내 얼굴과는 다르게 카메라에 찍히는 얼굴은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 렌즈에 왜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광학적으로 가까이서 찍으면 찍을수록 왜곡이 발생하고 렌즈가 크면 그 왜곡이 덜하고 작으면 왜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의 경우 왜곡을 보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카메라 렌즈가 작아서 생기는 왜곡, 그 다음에 보정하는 소프트웨어 왜곡, 이중의 왜곡이 생겨서 저절로 뽀샵이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진 왜곡에 대해서는 성형 전후 사진술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여기 동영상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힐 때에도 무표정하거나 찍히는 줄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불독살이 이렇게 쳐져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카메라를 의식을 한다면 이렇게 대광대근을 수축을 시켜서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리프팅된 상태로 그 사진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얼굴과 남이 보는 내 얼굴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보통 내 얼굴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 얼굴을 내가 거울로 보는 시간보다 남들이 내 얼굴을 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뇌 안에 들은 내 지식은 나의 것이지만 내 얼굴은 남의 것이, 그러니까 내 얼굴은 내 것이 아니라 접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얼굴, 이 칠성파는 그 접대용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꾸준히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